태백산맥 40회입니다. 염상진이 도당으로부터 후퇴에 관한 지령을 접수한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 첫째, 당을 지하당으로 개편할 것. 둘째, 입산투쟁에 대비할 것. 셋째, 해방구 확보 계획을 세울 것. 넷째, 북으로의 후퇴 계획을 세울 것. 넷째 조항이 토론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건 별로 고려할 만한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룡의 주저없는 발언이었다. 그것이야 북조선 동무들한테나 해당되는 말 아니겠는가요? 쌈에서 밀고 밀리는 것이야 병가지 상사인디. 잠시 밀리면 또 신못타서 밀어붙일 작정을 해야지. 북쪽으로 가면 요구는 어쩔 것이요? 말 씹힐 것도 없는 문제구만이라. 오판돌의 거침없는 발언이었다. 북쪽으로 후퇴를 한다는 말이 나왔은께 속에 든 말 털어놓는 것인디. 우리가 다 암시로도 긁어부시렴이고 좋은 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험시로 덮어온 일로 북조선 동무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잣지밭지 허니 우리를 눈 아래로 깔아보고 큰 방구 끼고 그랬소. 지 땅 지 마실에서도 그런 꼴 당했는디 북쪽으로 가면 우리 꾸라지가 멋이가 되겠소. 나가 이리 발언하는 것이 분파주의 조장이다, 지방주의 조장이다 하고 비판을 받을란지 모르겠는디? 나는 있는 그대로, 접근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인께? 비판을 허자면 북조선 동무들부터 먼저 비판받아야 할 것이요? 나가 기가 찬 것은 우리가 목심 내걸고 공산주의 하는 것은 니나 나나 차등없이 공평하니 사는 시장 맹글잔 것이었는디? 정작 공산주의 하는 사람끼리 그 모양이 되니께 무신 살맛이 나겄소? 하대치에 막힘없고 단호한 발언이었다. 고개를 약간 수그린 염상진의 입가에는 엷은 웃음이 어리고 있었다. 하동무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하동무가 지적하신 사실은 당 전체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북으로 후퇴를 하지 않는 이유로 연결되는 것은 하동무의 좀 지나친 감정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안창민이 지긋한 눈길로 하대치를 지켜보았다. 하대치는 안창민의 발언이 자신을 바람막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안동무의 발언을 접수하고 지 발언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당이 북으로 후퇴하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딸컸고 이 토의에서는 지는 반대구만요. 여기 인민들을 지켜야 함께요. 하대치의 눈치빠른 정정 발언이었다. 아직까지는 북으로의 후퇴가 당의 완전한 결정이 아닌 것은 전체적 상황으로 보아 북으로의 후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용할 때까지 오늘부터 극비리의 투쟁 인민들을 확보토록 각 읍면당은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투쟁 인민의 확보는 앞으로 우리의 투쟁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염상진의 마감 발언이었다. 사흘 뒤인 28일 아침 도당이 광주 시당과 함께 그 중추 조직은 북으로 후퇴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아울러 군당의 핵심 조직도 이에 따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염상진은 즉시 그날 밤을 출발 예정으로 잡아 각 읍면당의 후퇴 준비를 지시했다. 읍내의 마을마다 동요가 일어났다. 각 조직을 통해 후퇴 소식과 함께 원하는 사람은 당을 따라 입산하라는 지시가 전해졌던 것이다. 장면, 기억, 주막, 김복동, 자네 어쩔란가? 마삼수, 안 될고 간다고 해도 따라 나설 판인데 될고 간다는데야 얼씨구나 아니겠소? 성님은 안 가게라? 김복동, 나 목심이 둘이 간디? 마삼수, 맞소. 앉아서 죽으나 입산여서 한바탕 허고 죽으나 죽기사 매일 반인께요. 조딸린 사내 새끼 죽는 꼬라지가 어느 편짝이 낫겠소? 김복동, 두말하면 잔소리제. 뜨도록 허세. 장면 니은, 강동기네 집. 강동기, 아 친정으로 가 있으란께? 남양댁, 성님도 간다는디 나도 데리고 가주시오. 강동기, 멋이요? 형수씨가 어째 따라 나서고 그려? 남양댁,
여맹서 이런디다가 산 사람 돼갖고 남편 왼수 갚는답디다. 강동기. 허, 사람 캉 미치게 맹근해 왜? 새끼들은 어쩌고? 남양댁. 친정에 맡긴다더만이라. 강동기. 그려서 자네도 아새끼 친정에 맡기고 따라 나설 재미인 것이요? 확 그냥 찍소리 말고 싸게 친정으로 떠, 싸게! 남양댁. 여맹서 이러라고 허들 말든지 이러라고 였으면 데리고 가기를 허든지 묵을 것도 없는 친정에 아새끼 알라 데리고 들이닥치면 애지간히 좋아라 허겄소? 혼자 맘대로 하는 성님이 부럽소? 강동기. 원족 가는 것이 아닌께 시키는 대로 혀! 장면 디귿. 여맹 사무실. 이지숙. 나랑 같이 가십시다. 고생은 되겠지만 남아서 당하는 고초보다야 낫겠지요? 소아. 고초라면 당하기도 허겼지만. 이지숙. 맞아요. 이젠 전하고 형편이 달라요. 예비 검숙한 걸 봐요. 그놈들은 다 죽일 거예요. 소아. 지는 그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구만요. 지도 입산이어서 그분 모가치를 흠스로 그분을 기도를 일랑마요. 이지숙.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장면 리을. 당산나무 아래. 김종현. 성님? 정신 똑똑하니 차리시오. 여기 있다가는 면장 아들 아니라 서장 아들이라도 삭신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칵이요, 칵. 유동수. 금매 말이요. 새끼들이 우르르 헌디 맥엄씨 민청서 설레발 젓는갑다. 서인출. 왔다. 짜잔하게 인자 와서 뒤진 새끼 붕알 맨지는 소리는 뭘라고 허구구요? 그러면 성님 혼자 남으시오? 유동수. 아니시 아니시 나도 갈라네. 장면 미음. 하대치네 집. 들몰댁. 넘덜맹기로 진정이 멀기를 허니 진정으로나 피하겄는 게라? 하대치. 군매말씨. 엎어지면 코다할 띠라 놓게. 들몰댁. 요리하면 어쩔게라? 임시로 물러서는 것인께 우선에 급한 불부터 끄게 아그들 친정에 맡기고 지도 따라 나서는 것이. 하대치. 글다가 지루지면 어쩌려고. 들몰댁. 그러기사 얼랍디요. 팔다리 묶이고 오는 쌈도 아닌디. 하대치. 하기는 그려. 가세. 우선 뜨고 판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그때 가서 워치 허드락도. 어둠이 감기기 시작하면서 전에 읍사무소였던 인민위원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들 큼지막한 짐들을 이고 지고 있었다. 염상진이 시계를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하대치가 다가서며 말했다. 다 온 것 같구만이라. 우린 곧 떠나겠습니다. 앞서 떠나도록 하시지요. 그동안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곧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환대하겠습니다. 염상진은 모두를 향해 말하고 이거 받으십시오. 우리 군당에 드리는 노자입니다. 혹시 돈이 떨어지게 되면 쓰시라고 금반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전사동무들 편히 가십시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동무들 조심해서 가시오이. 잘들 계시라요. 움직이기 시작한 인민군 대열에서 보내는 화답이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단순한 피난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형편이 어렵게 되면 산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피난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왼쪽으로 따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3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 애들을 어디다 맡기든지 무슨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무데도 맡길 데가 없는디라? 어떤 여자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염상진은 더 말이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조편성이 시작되었다. 한 조를 30명으로 해서 3명씩 가로 세우기를 한 다음 앞뒤에 인솔자를 배치시켰다. 염상진은 가금면에 입산자들을 옥산 넘어 골짜기로 집결시키도록 지시했다. 짐들을 이고 진 300명이 넘는 행렬은
어둠 속에 횡계다리를 건너 나간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추석이 지난 가을밤의 대기는 싸늘하게 그 꼬리를 사렸다. 그들이 떠나게 되자 마을은 텅 빈 것 같은 정막 속에 놓이게 되었다. 어디로들 저리 가는구? 쯧쯧. 뒷짐을 지고선 이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무사하기나 해야 할 텐데요. 옆에선 법일의 무거운 말이었다. 딴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동포끼리 서로가 못할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하자면 인생살이가 잠시 잠깐인데 실제로는 굽이굽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뜻깊기는 하지만 현실이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귀에 닿지 않는 너무 먼 소리지요. 그게 왜 그리 되는 겁니까? 가시지요. 가서 앉읍시다. 이상이 돌아섰다. 그게 부처님은 깨달은 입장에서 사람을 삼라만산 중에 하나로 보신 것이고 인간은 인간끼리만 보는 데서 오는 차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마 영원히 줄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굶고 사라지는 목숨은 없는 법이니까요. 그 차이를 줄이자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불심을 지니고 욕심을 덜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보시였습니다. 사람의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죽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데도 병들어 죽는 고통과 매맞아 죽는 고통과 굶어서 죽는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서럽고 큰 고통이 굶어서 죽는 고통이 아닐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을 산다는 것은 굶어서 죽는 고통의 연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한들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사나흘만 굶어보면 배고픈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북소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다. 새벽 어스름을 밟고 우물로 나간 아낙네들이 질겁을 해서 물동이를 내동쟁이 치고 도망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며 구사칠 뛰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여자들의 말대로 우물가에는 고무신이나 집신들이 질비하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물 속에는 거꾸로 박힌 시체들이 뒤엉켜 있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다니 대체 누굴까요? 이 일을 어찌한디요? 이러고들 잊지 말고 어서 시신들을 끌어냅시다.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죽은 이유도 알 게 아니겠소? 이장의 말이었다. 우물은 두레박줄로 10발 가까운 깊이였다. 담이 큰 두 남자가 팔다리를 버팅기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새끼줄을 네 겹으로 다시 꼬아 아래로 늘어뜨렸다. 올려! 끌어당겨!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올라왔다. 이거 방앗간집 아들 영식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맞네, 영식이. 어제 떠난 사람들이 어쩐 일이 돼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알아차렸다. 어제 떠난 그들이 사방에 길이 다 막혀 되돌아와 어젯밤에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을.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우물가는 금방 통곡으로 뒤덮였다. 시체가 하나씩 끌어올려질 때마다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새로이 통곡을 터뜨렸다. 시체를 다 끌어올리는 데는 한나절이 걸렸다. 우물가에 질비하게 눕혀진 시체는 모두 27구였다. 어제 떠난 숫자 그대로였다. 흉사를 했으니 집으로 모실 수도 없는 일이고 장례를 저적금 지른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니 묘는 따로따로 쓰더라도 장례만은 합동으로 치르는 것이 어떻겠는가요? 이장의 의견을 내놓았다. 아무도 반대하는 가족이 없었다. 우물가에는 차일이 쳐지고 불이 밝혀졌다. 밤에도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했다. 면에서 경찰 두 명이 나온 것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을 보는 순간 모두 놀라고 긴장했다. 관을 장만하려고 어제 면에 나갔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경찰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자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겁부터 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벌써 어젯밤에 차일 밑에 모여 앉아 인공생활을 겪었다는 이유로 어떤 시달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했고 27이 죽은 것으로 족하니 더 굳은 일 당하는 일 없도록 서로 입조심하자고 감싸야 한다고 이장을 중심으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사실 경찰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장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관을 한꺼번에 27개나 사갔다가는 정보가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거 빨갱이 새끼들이 한 짓이지? 경찰이 대뜸 다잡고 든 말이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민위원회고 여명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저께 밤에 다 우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한 것이지요. 이장이 나서서 대답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눈에 많이 익은데 전에 뭘 했소? 예, 직업이야 농사고 이장을 맡고 있었지요. 뭐라고, 이장? 아니, 그런데. 경찰의 얼굴색이 휙 변하며 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옆에선 경찰이 눈짓을 해서 말이 중단되었다. 장례는 언제 치를 작정이요? 곧 출상할 작정입니다. 중단하시오. 허락이 있을 때까지.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굳은 듯이 서 있었다. 당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경찰이 이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이장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고 차일 밑에는 근심이 서렸다. 다음 날 점심때가 지나 경찰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관에 들어있는 시체들을 다 끌어내게 했다. 악취가 풍기는 남녀의 시체들이 질비하게 놓여졌다. 경찰을 따라온 민간인이 사진을 찍었다. 이제 내다 묻어도 좋소. 경찰이 말하고 돌아섰다. 실례합니다. 이장님은 어찌 됐습니까? 법일이 나서서 물었다. 아직 조사 중이요. 산은 커다란 모습, 억센 자태로 어디에나 있었다. 눈길을 가까이 머물게 해도 산이었고 멀리 보내도 산이었으며 눈을 감아도 사방은 산이었다. 전승호는 비로소 산이 거기에 있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으닥해야 하는 여기 있는 확실한 존재로 발견하고 있었다. 산이란 거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신압으로 알게 될 것이구만. 발치산한테 산은 악어한테 엄니 품이나 같은겨. 근께로 산이 엄니 맹기로 보듬어주면 이쪽에서는 순한 애기 맹기로 보듬긴다 그 말이여. 이미 전쟁 전부터 야산 투쟁을 해왔다는 소뚜껑의 말이었다. 그는 자신이 머슴 출신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밝히면서도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빨치산이면 됐지 무슨 이름이 더 필요하냐며 그냥 소뚜껑으로 부르라고 했다. 별명에 걸맞게 그의 두 손은 두껍고도 넓었다. 소뚜껑과 비교해보면 자신의 환경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귀족적이었다. 목숨을 내건 빨치산 생활을 하면서 한글을 완전히 깨치고 다시 빨치산 생활이 시작되는데 한문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열정 앞에 그저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었다. 소뚜껑이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신이 구빨치라는 사실이었다. 구빨치는 전쟁 전부터 야산투쟁을 전개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구분짓는 뜻을 포함시켜 일상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 말은 구빨치산을 줄인 것이었고 구라는 글자는 구닥다리나 쓸모없음이란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혁혁한 투쟁 경력이나 산 경험의 혁명 전사라는 뜻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우리가 전에 야산 투쟁을 할 적에 군경은 우리를 죽이고 귀때기를 띠갔소. 그것이 실적 보건디
귀때기가 어디에 한나뿐이 간디? 한놈이 한 사람 거 두 개를 띠갖고 가면 실적이 두 배로 늘어뿐다는 것을 멍청한 운놈들이 한참 만에 알고는 귀때기 말고 코를 띠와라 안 혔겠소? 우리야 그런 악독한 짓거리 시킬 사람도 없고 그냥 요것이나 빚게 왔소. 그냥 오기 서운하고 또 요 쇠줄이 요상시럽게 생긴 것이 어디 쓸만한 데가 있을랑가도 모를 일 아니겠소? 소뚜껑이 시레이션의 통조림 쇠고기를 우물거리며 신드렁하게 한 말이었다. 손동무도 하나 갖고 잡으면 담에 구해다 줄 틴께 어쩌요? 아이고 난 실소. 그 징그럽고 재수 없어서. 죽은 놈 물건 지니면 부적도 돼요. 공산주의자가 부적은 또 뭐요? 안 어울리게. 손승헌은 웃으며 눈총을 쏘았다. 말하자면 글다 그것이요. 근디 손동무가 징하고 재수 없은께 요것을 안 가질라는 것은 공산주의자하고 어울리는 것이요? 손승우는 아이쿠 싶었다. 손뚜껑은 그만큼 논리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피장 파장이요. 손승우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이 요상시럽게 생긴 쇠줄이 욕심 안 난단께 손동무야 부처님인갑소. 소뚜껑은 휜 쇠줄을 양쪽 검지 손가락에 걸어 이쪽 저쪽으로 돌려대며 서운해하는 기색이었다. 아니요. 나도 하나 구해다 주시오. 하면 진작에 그래야제라. 소뚜껑은 더없이 환하게 웃었다. 웃는데도 우수가 가시지 않는 그의 눈자위를 보며 손승호도 따라 웃었다. 그는 투박한 느낌의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게 언제나 얼굴에 짙은 웃음을 담고 있었다. 손승우가 성의를 다하는 것만큼 그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 시방 이 전쟁터에는 일본 놈들 구구식 장총, 미국 놈들 애무왕의 카르빙, 소련제 다발총, 구구각색이요. 근디 다른 것 싹 다 보돌 말고요. 애무왕만 꼭 지니시오. 요것을 쓰면 두 가지가 한꾼의 이문이요. 총 중에 성능이 지일로 좋아 이문이고 왼수들 총으로 왼수를 죽인 게 이문이요. 왼수들 총으로 왼수를 죽이는 그것이 얼마나 재미지고 꼬신 일이요. 그럼 총알이 문제 아니요? 어허, 그것도 왼수들이 다 대주제라. 미국 놈들은 원치로 물자가 흔해놓은 게 도망엄시로 지일로 먼저 내뿜는 것이 총알이요. 무겁게라. 앞으로 따발총 총알은 떨어질란지 몰라도 이 애무왕 총알이야 쏘고 잡은 대로 얼마든지 뒤뜰 것이요. 그래서 손승호는 다소 무거운 것을 개의치 않고 M1을 갖게 되었다. 입산 나흘 만이었다. 자기 총을 갖게 된 손승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것은 자신이 마침내 빨치산이 되었다는 확인이었다. 염상진으로부터 서민영 선생, 이학송, 김범우 그리고 홀로 사는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의 모습이 한 가닥씩의 생각을 이끌고 스쳐갔다. 손동무도 M1이요? 어떻게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려? 신빨치로서? 박두병은 멀리서 굳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걸며 장난스럽게 웃고는 김범우가 이 총을 제법 잘 쏘았지요. 나도 좀 쏜다고 쏘는데 김형이 언제나 나보다 나았어요. 그러고는 먼데로 눈길을 잠시 보내고 있다가 손형, 우리 함께 고생 좀 해봅시다. 이게 옳은 길 아니겠소? 하며 손승호의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승호는 그가 손동무가 아니라 손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찡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서 그의 왼손에도 M1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난 김형 생각에 찬동하진 않지만 이해하고는 있어.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갈래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지요. 김형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소. 후퇴하기 직전에 박두병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 능력이 불언간 전면적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위엔의 결의가 최소한의 인명 손실과
재산 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본관이 지시할 군사적 감독하에 무장을 벌이고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하에 있는 유엔군 포로 전부 및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금량을 가하여 본관이 지시하는 곳으로 즉시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군 사령부의 수중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북한군은 문명적인 습관에 의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허가할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의 불필요한 유혈과 재산 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가 북한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항복 공고문이었다. 손승호는 그 삐라를 찬찬히 다 읽었다. 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 맥아더의 아나무인과 오만 방자함을 손승호는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날 밤 손승호에게 첫 번째 야간작전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M1 총대를 잡은 손에 불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대열을 따라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10월 둘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민기홍은 10월 2일에야 몸을 숨기고 있던 정릉에서 이화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원효로의 친정에 가 있던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 날이었다. 당신 기자증 가지고 계시죠? 미처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아내가 묻는 말이었다. 민기홍은 까닭 모를 짜증이 솟기는 걸 느꼈다. 그러나 마침 반갑게 매달리는 딸아이를 안으며 짜증을 눌렀다. 내 수중에는 없지만 버리지 않았으니 어디 있지 않겠소? 왜 그러? 참 당신도 어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그렇게 말하세요. 지금 부역자들 색출하느라고 야단인 건 모르세요? 엄마, 왜 아빠 보고 싶어 하고선 금방 싸워? 딸아이가 제 엄마를 올려다보며 야무지게 내쏘았다. 그는 딸아이를 꼭 껴안으며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야 하면서 얼굴을 맞비볐다. 아내의 목소리는 딸아이의 오해를 살 만큼 다분히 시비조였다. 저 조그만 게 뭐란다고 그냥? 아내는 딸아이를 쥐어박는 신용을 하며 맥빠지는 웃음을 흘렸다. 부역을 안 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꼭 필요하겠소? 기자증이 부역을 안 했다는 증명서도 아닌데? 민기용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렇게 태평하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부역한 사람들은 아주 본때를 보일 거라는 소문이에요. 날마다 사람들이 수없이 잡혀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판국에 기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게 아니에요. 제기, 진짜는 다 떠나버렸는데 부역한 사람들만 잡아들이면 뭐래? 피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역자들이야 잡아들일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 당신 그런 말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요. 제 귀에도 꼭 그 사람들 편드는 것처럼 들리는데 경찰이나 군인한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라고요. 알았어. 그런 말 그만합시다. 저 기자증 찾아가지고 좀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신문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무슨 소리요? 민기홍은 역정을 내며 아내에게 눈길을 쏘았다. 아내의 말은 까닭 모르게 짜증이 일고 있는 심사를 뒤집고 말았다. 이제 친정에도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는 황급하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 그렇지. 벌써 석 달간이나 처갓집 신세를 졌지. 민기홍은 자신이 가장이라는 사실과 함께 부양가족이 셋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자신은 꼬박 3개월 동안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처가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건 당연히 되찾아와야 할 책임이고 권한이었다. 여보, 섭섭해하지 마오.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민기홍은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과 함께 그러나 가망없는 일이라 싶어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민기홍은 줄기가 잡히지 않는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내며 기자증을 찾기 시작했다. 에이, 빌어먹을. 그 잘난 게 어디로 갔어 그래? 그는 서랍을 부서져라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됐어요. 그만 찾으세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찾아보겠어요. 그는 마루로 밀려나오며 아내의 집착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쪽지는 찾아질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얼핏했다. 그 엉뚱한 생각은 자기 혐오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작용인지도 몰랐다. 무언가 모르게 짜증스러운 심사도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스스로 유폐시킨 토굴 속에 갇혀있다가 무사하게 나왔는데도 어쩐 일인지 살아났다는 산뜻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민기홍은 별다른 목적지 없이 집을 나섰다. 종로 5가 내 거리에 이르자 대뜸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불타버린 동대문 시장이었다.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던 동대문 시장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 시장에는 언제나 번잡과 소란이 들끓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번잡은 무질서가 아니었고 그 소란은 잡소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겹겹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그 분주스러움과 시끄러움은 언제나 싱싱한 생기고 풋풋한 원기고 펄펄한 활기로 찾아가는 수많은 서민들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광화문 내거리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남긴 상처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타다가만 건물, 반쯤 부서진 건물, 유리창이 다 깨져나간 건물, 움푹움푹 패인 길바닥. 그러나 그가 참담함을 느끼는 것은 도시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가 아니었다. 도시가 저 지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상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정치의 명분은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전쟁은 살인을 합리화시킨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인 병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그런 부하를 많이 거드린 장군은 영웅으로 탄생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민기홍은 질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치프차 한 대가 바로 코앞으로 질주를 해갔던 것이다.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그의 눈길은 치프차로 날아갔다. 치프차에 탄 네 명의 군인은 분명히 웃어젖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외국 군인이라는 것도 한눈에 잡혔다. 백인들의 흑인들이었다. 저런 망할 자식들! 민기홍은 그들을 향해 내뱉었다. 왈칵 끼쳐온 모욕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이. 그는 멀어져가는 지프차를 응시하고 서서 그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편 미군들이라는 것을 되짚고 있었다. 차를 인도에 바짝 붙여 질주시키며 사람을 놀라게 해놓고 재미있다고 웃어젖히는 그들의 행위에서 이번 전쟁의 양상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리 폭격을 해대지 않으면 그 지독한 빨갱이 놈들이 물러갔을 것 같아? 하긴 그렇지. 미군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햇빛을 볼 수 있었겠어? 두 말하면 잔소리지. 자네 동네 부역자 놈들 색출은 잘 되고 있나? 두 남자가 지나가며 큰 소리로 나누는 말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팔들을 휘저으며 걸음을 서둘러대고 있는 두 남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선 민기홍은 우익 아저씨들 설판 나겠구만. 잘들 해보셔 하며 코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거리에는 군인들 자만 기세좋게 쌩쌩거리며 오갈 뿐 사람들은 드문드문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신문사로 옮겼다. 신문사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최익달이 피난지에서 돌아왔다. 어째 요리 군뱅이 걸음이시오? 삘 건물 안 튕길띠로. 아주 멀찍하니 가서든 갑재라. 먼저 돌아와 있던 윤삼거리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한 삐딱한 어조로 한 말이었다. 어허, 윤 부위원장은 토깽이 걸음 맨치로 빠르기도 허여이. 빨갱이들 전송하려고 이리 바쁘게 돌아온 참이오. 윤삼거리 왜 그러는지 아는지라 최익달은 지지 않고 대받아치며 오금을 박았다. 일부러 윤 비 부위원장으로 부른 것도
너는 내 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나 인자 부위원장이 아니오? 아무 실속도 없이 이름만 지단한 그놈의 벌교 조성지구 좌익척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때려치겼소. 윤삼거리 눈을 뒤룩거리며 성질을 부렸다. 허? 평양 감사도 지옥이 싫으면 뵐 수 없는 일인께? 허나 남자 시상사리가 꼭 실속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하고 남자가 지나간 일 술 한잔 묵고 툭툭 털어풀지 못하고 꽁허니 가심에 담고 있는 것만치로 짜잔한 일도 없는 법은께? 최익달은 턱을 치켜들고 먼산 바라기를 한 채 윤삼거리 약한 데를 쑤시는 한편 화해술 살 의사가 있음을 은근히 비추고 있었다. 허첨, 말한 분 요상시럽게 비비 들어 사내끼 고요이. 나도 요리 무사원이 돌아온 마당에 지낸 일 다 잊어풀자 생각도 했지만 그냥 잊어풀기로는 배창아래도 없는 것 같고 남자 오기가 탱자 까시맨키로 창창한 판이요. 윤삼걸도 감정을 한매듭 꺾으며 말하고 있었다. 되았소. 괴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신께로. 그놈의 탱자 까시 오기 나가 술 한 판 사서 노골노골하니 풀어야 쓰겄소. 그 잡녀로 빨갱이님들 통해 석 달간이나 가심 통계통계하고 잠자리 아실아실해 감스로 술 한 잔 푹 허니 못 먹었은께 인자 골머리 풀어놓고 그간에 목에 찐 때 씻고 내림시로 코가 삐뚤어지게 한바탕 마셔봅시다. 최익달은 더없이 호기를 부렸다. 술을 코가 삐뚤어지든지 배가 터지든지 마시는 것이야 존디. 그강에 빨갱이들이 농지개혁을 싹 다 세시로 여고 아래 것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흥, 가당찬다. 그려서 지금 와서도 그 권리 주장을 허겄다 그것이요? 그런 놈들이 있으면 싹 다 싸게싸게 손들고 앞으로 나오라고요. 그런 것들이야 보나마나 빨갱인께로 뭐다 종살감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최익달은 마구 침을 튀겨대고 있었다. 지 목심 귀한 것이야 짐승도 아는디 시상이 달라진 이 판에 그런만 묻고 있어도 권리 주장하고 나설 멍텅구리가 어디 있겠소? 무담시 빨갱이 놈들이 계질을 쳐갖고 아래 것들 배떼지에 헛바람 넣어놨은께 겉으로야 표시가 안 내지만 시상 속인심이 더럽게 변해 앞으로 우리 초신호기가 옷 속에 꺼시렁이 든 것맨치로 고약시럽게 생겼다 그것이요. 원 별 걱정 다 하고 그요. 아래 것들이야 원죄라고 겉하고 속에 같을 때가 있었디요. 면전에서야 죽는 듯이 하고 돌았으면 욕을 삼태기로 퍼붓는 놈들이 그 놈들인디. 허기는 요번참에 아래 것들 대가리에 전부담 삘 건물이 더 진하게 들고 만보도 술찬원이 변했을 것이요. 그리어나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소. 저그들이 빨갱이 따라서 보침 싸지 않고 이 고장에 그냥 살기로 한 바에야 그 만보 고쳐먹지 않고서야 어쩔 것이요. 허고 아래 것들이야 시계 다를수록 말 잘 듣는 법인디다가 그 삘 건물든 만보 싸게 고쳐먹게 하는디도 시계 다루는 방도밖에 없어. 그 시계 다루는 방도가 무엇이냐. 첫째로 빨갱이 놈들한테 부여권 놈들을 싹 잡아내는 것이고 둘째로 빨갱이 놈들이 그냥 맨손 털고 물러선 것이 아닐 것인께 표 안 내고 숨어있는 빨갱이를 싹 잡아내게 우리가 경찰을 왈겨야 허요. 그곳이 빨갱이들 뿌랑구 뽑고 아래 것들 겁먹이고 오는 양수겹장으로 진로 존 방도기는 헌디? 말맹기로 쉴털 안 얹게 문제요? 그것이야 걱정 안 해도 쓰요. 요번에 까딱 잘못 했더라면 나라를 홀랑다 뺏길 판이었는디? 그런 꼴 당하고도 빨갱이를 그냥 두겄소? 유 조합장도 무사원이 돌아왔단께 우리 위원회 회의도 할 겸 그간 서로 안부도 들을 겸 오늘 밤에 술자리를 맹글면 어쩌겄소? 그리어서 나쁠 것이라 없제라? 되었소. 유 조합장한테는 나가 연락을 취해둘 것인께 이따가 저녁밥 때 남원장에서 만냅시다. 최익달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윤삼거리의 감정을 풀게 된 것이 다행이라 싶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여수에서 그에게 한 처사는 아무래도 좀 모질었던 것이다. 최익달과 윤삼걸은 후퇴하는 경찰을 뒤따라잡아 여수까지는 사이좋게 갔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수에서 벌어섰다. 여수항은 후퇴하는 군경과 인근 지방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최익달은 소리도로 가기로 하고 배를 한쪽 구했다. 그런데 윤삼걸이 따라 붙으려고 했다. 아, 시방 정신이 있어 없소? 우리 식구들만여도 배가 깔아앉을 판이오? 돈질만 크게 엄사 배야 얼마든지 있을게. 윤 회장 일이야 윤 회장이 알아서 오시오. 이렇게 내질러버린 것까지는 그래도 좋았다. 감은 어디로 가시오? 나도 잘 모르겠소. 물개 똥맨키로 쎄고 쎈 것이 서민께로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가보는 것이오. 그려라. 좋소. 그 심보. 눈을 부릅뜬 윤삼걸이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두 집 식구들이 탈 수 없도록 배가 작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목적지까지 감춘 것은 좀 안 된 일이었다. 그러나 피난민이 한 가구라도 많아지면 그만큼 피난살이가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윤삼걸과 흡사한 꼴을 당해 그 유감을 뱀독처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청년단장 염상구였다. 재작년 여순 사건에 이어 두 번이나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 염상구는 이만저만 독이 오른 게 아니었다. 그때는 그나마 너무 엉겹결에 정신없이 당한 일이라 경찰과 미처 연락이 안 되어 그랬으리라고 이해할 만한 구석이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하는 짓을 보니 그때도 청년단을 고의적으로 따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부랄 놈들, 우리가 똥친 작대기라 그것이지? 어디 두고 보자. 그는 하루에 몇십 번이나 부하들 앞에서 이 말을 질겅질겅 씹어 내뱉으며 마음의 독샘을 깊이 팠다. 정신없는 소리 하질 마시오. 경찰들도 버리고 가야 할 형편이오. 경찰서장의 냉담한 말이었다. 그러면 존나게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인자 와서 느그는 빨갱이 손에 제표 뒤져라. 그것이오 시방? 어쨌거나 상부 지시를 받지 않았으니 내 알 바 아니오. 경찰서장은 냉혹하게 얼굴을 돌려버렸다. 소아다리를 건너가는 그들의 등 뒤에다 총을 갈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서 있을 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염상군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 20명이 넘는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 4명만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각자가 유령껏 피했다가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머금었다. 경찰한테 버림받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부하들을 위험 속에다 분산시켜야 하는 아픔이 그의 가슴을 찔러댔던 것이다. 그는 벌교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법으로 산을 타고 다녔다. 식량도 절대로 훔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돈으로 샀고 신분도 거리가 좀 떨어진 지방의 민청원으로 위장했다. 그러다가 외서의 끝마을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 최서학이었다. 청년 단장이시죠? 최서학이 쪽에서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너무 느닷없는 일이라 그의 손은 옆구리로 먼저 갔다. 옷 속에 권총을 잡고 자신을 알아본 청년을 노려보았지만 그로서는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나를 알아보는 니는 누기요? 그전 세무서장 최익현 아시제라. 그 양반 큰아들 최서학이구만요. 염상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최서학은 자기를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내세웠다. 잉, 자네가 죽은 최익현 서장 큰아들? 근데 이것이 어쩐 일이요? 최서학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었다. 최서학은 의용군에 끌려나가게 된 것에서부터 거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요약했다. 허, 자네가 용감 무성한 반공투사시? 염상구가 최서학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진지한 얼굴이 되어 한 말이었다. 은혜는 아니질 것인께 지럴 좀 도와주시시오. 인자 혼자서는 꼼짝을 할 수가 없구만요. 은혜고 자시고 뒷전치고 우리 편이 요리 센 고상을 하는디 어찌 모른 짓 기억었어? 근데 요 지덕시런 냄새가 다리에서 나는 것 아니라고? 그렇구만요. 지기럴, 여름살에 부시러미들하고
총 맞은 자리를 제대로 치료 못했으니께 살이 푹푹 썩어드는 것이야 당연지사제. 병원은 빨갱이들 속에 있고 요거 참 복장 터져 죽을 환장할 일이시외. 염상구가 부하들을 둘러보며 안타깝게 한 말이었다. 최소학은 염상구한테 며칠을 업혀 다니다가 읍내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이거 조금만 늦었더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군요. 구름투성이인 채로 검붉게 썩어 들어가며 역한 냄새를 진동시키고 있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전 원장이 혀를 찼다. 원장님, 싸게 치료 좀 해주시시오. 자들 아버지가 당여 시상을 뜬 것만으로도 원통하고 절통한 뒤 잘나 또 저리 당였으니 나가 어찌 살아야 허었는가요? 최서학의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했다. 염상군은 경찰이 없는 경찰서를 차지하고 앉아서 두고 떠난 부하들을 찾는 한편으로 차부며 장터거리에서 하늘에다 대고 괜한 권총질을 해댔다. 지애미오고 붙어먹을 놈들. 째일 때는 어질로 먼저 째고 들어올 때는 지일로 늦게 들어오고 요것이 무슨 국립경찰이여? 국립경찰이. 다 내 존만도 못한 새끼들이. 염상구가 공포를 갈겨대며 경찰서로 밀려드는 경찰들을 향해 퍼부어댄 욕이었다.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경찰들은 엉거주춤했고 그 발악적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권서장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경찰서를 떠난 염상구는 청년단에 진을 치고 앉아 경찰서에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권서장은 이틀 만에 하는 수 없이 전화를 걸었다. 잘난 경찰 혼자서 밥을 몰아먹든지 죽을 쏘먹든지 잘들 혀 묵어보시오. 쥐젓도 아닌 청년단이야 붕알 맨짐스러 귀경이나 하고 앉았을랑께라. 염상군은 이렇게 짓거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권서장은 심한 모독감을 느꼈다. 염상군은 서장에게 느긋하게 배짱을 부려가며 하루에 한 차례 병원으로 최서학을 찾아갔다. 그는 겉으로 태평스러웠지 속으로는 벌써 경찰 앞질러 각 마을마다 부하들을 풀어 그동안의 변동을 조사시키느라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단장님, 어찌 우리 엄니 뜻을 퇴하셨는게라? 최서학은 염상군을 보자마자 서운한 빛을 드러내며 물었다. 나가 엄말 엄니한테서 못 들었는가? 다 들었지라. 그래도 지나 엄니 맴이 그렇들 아는께 서운하구만요. 이상하게도 염상구 앞에서는 표준말이라는 것을 흉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최서학은 아주 진하게 고향말을 썼다. 서운할 것 하나도 없네. 지금 급한 것은 자네가 싸게 낳는 것이제 담례가 아니시. 아픈 것은 참 어쩐가. 열도 내리고 욱신거리는 기도 가시고 인자 살만 오구만요. 아주 잘 되었네. 원장님 말씀이 새살이 돗자면 한참 걸릴 것이라고 함께 몸보신 온다 택치고 펑 놓서 지내소. 날도 썬들썬들해지고 있은께 지는 말할 것이네. 염상구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최서학의 도끼의 일종의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좌익의 손에 죽은 최익현의 아들인데다가 의용군을 탈출해서 총상을 입고 그때까지 버텨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용기와 도끼에 놀란 한편 네가 진짜 백의사내다 하는 감동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이라는 연대감은 그 다음에 생겨났다. 순창과 담양 사이에서 미군들에게 붙들려 다시 전주로 돌아온 김범우는 다른 미군 부대로 넘겨져 방감금 상태에 있다가 나흘 만에 풀려났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것뿐 오히려 그 풀려남은 꼼짝할 수 없는 올가미로 변해 있었다. 전주를 떠나 남쪽으로 길을 잡은 그가 미군의 장갑차와 마주친 것은 그날 저녁 순창에 못 미쳐서였다. 장갑차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어둠 쪽으로 사라지는 장갑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서서 그는
결국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건 절망도 체념도 아니었다.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최초의 목격 앞에서 그의 감정은 이상스럽게 뒤엉켜들었다. 그건 허망한 것도 허탈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무엇인지 모를 배반감이 치미는 그런 허탈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 조직에서 떨어져 버리고 입당을 하지 않았으니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나 엄연히 당 사업에 협력했으니 부역자. 김보문은 어둠 속을 걸으며 쓰게 웃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보다도 세상이 달라질 것을 믿으며 앞에 나섰다가 이제 부역죄로 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문제였다. 순창도 전주만큼 뒤죽박죽으로 엉켜 어지러웠다. 남자들이 몇 명씩 떼지어 소리치며 뛰고 있었고 짐을 머리에 인 여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총소리가 띄엄띄엄 울리고 있었다. 어떤 전쟁에서나 후퇴는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었다. 순창이 이렇게 된 것은 미군 장갑차의 출현 때문인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들이 어둠 속 어딘가에 진을 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갑차의 출현은 당원이나 그 동조자들에게는 자기네 땅이 적진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포위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보문은 서둘러 밥집을 찾았다. 초저녁이니까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는 밥집은 있으리라 싶었다. 지금 밥 좀 먹을 수 있습니까? 야, 국밥뿐인데요? 예, 그것 한 그릇 주세요. 김보문은 등받침이 없는 긴 걸상에 엉덩이를 걸쳤다. 갑자기 몸이 처져 내리는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루 종일 길을 걸은 피곤보다는 구덩이에 빠져버린 마음 탓이라고 생각했다. 이학송 손송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을 본 께로 여그뿐이 아니신디? 주인 여자가 국밥 그릇을 옮겨 놓으며 낮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불안스러운 얼굴에 경계의 빛이 드러나 있었다. 여그 사람은 아니라도 나도 전라도 사람이요. 혹시 보성 옆에 벌교라고 아십니까? 김범우는 숟가락을 국밥에 넣으며 주인 여자를 쳐다보고 웃었다. 그려라, 그 꼬막 맛내기로 유명한 벌교 알제라? 주인 여자가 반색을 했다. 여기 미국 군인들이 들어왔나요? 야, 요상시럽게 생긴 차 한 대가 여그를 한바탕 갈고 댕기다가 어디로 핑허니 떠났는디? 거기에 미국 군인들이 탔더랑마요. 그래놓게 저 난리구판이 벌어졌구만이라. 인공 사람들이 정신없이 보따리짐을 싸는디? 요것이 워치되는 판구실게라. 주인 여자는 어느덧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시는 대로 인공이 싸움에 밀리고 있는 거지요. 근디? 어째 넘나라 이래 미국 군인들이 쌈을 걸걸 덤빌게라? 다 떠난지 알았던마? 아주머니는 미군이 싫은 모양이군요. 김범우는 주인 여자를 건너다 보며 흐리게 웃었다. 한 분 썩 쩍어본 사람이 뭐 누가 좋아라 허겄소? 생김도 요상시럽게 우리하고 닮어 징상시런데다가 또 그 행투할라 고약시런 사람들 아니오? 혹시 여기 여관 같은 거 있습니까? 요런 청구석지에 무신 똑별난 여관이 있간디라. 저짜 군사무소 옆댕이로 가면 명색만 여관인 것이 있기는 있제라. 주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범우는 다 헐어빠진 다다미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웠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우고는 했다. 어디선가 환청처럼 총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묽은 가을 안개가 슬픔처럼 들려 가득 잠겨 있었다. 푸풀거리는 안개밭 속으로 나락의 누른빛이 떠올라 보였다. 그 풍경은 꿈결인 양 환상적이고 전쟁과는 거리가 먼 아늑함이었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이었다. 안개는 자연의 생성물이 돼 나락은 인간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바쳐 양식시킨 인공적인 자연이었다. 인공적인 자연? 이것도 말이 되나 싶어 김범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김범우는 새로운 생각에 부딪혔다.
아, 세금은 한 번도 걷어보지도 못하고 인심만 잃고 말았구나. 뒤늦게 나달새기 조사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제길, 이런 게 오비일학인가? 김범우는 약간 상쾌해졌던 기분이 다시 칙칙해지는 걸 느꼈다. 두어 시간을 걸어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한눈에 잡힌 것은 총을 든 서너 명의 미군이었다.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춘 그의 뇌리를 쓰인 것은 범화전선이었다. 정글이 낯섦과 습기가 뒤섞여 끼쳐오던 그 야릇한 냄새와 긴장된 두려움이 기억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Hey, John, what's the matter? 어느 미군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김범우의 의식에는 산타 카날리나가 문득 떠올랐다. 오랫동안 지웠던 기억이었다. 청각이 되살린 기억이었고 우리말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썼던 그때의 생활이 지금의 신경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는 마을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서너씩 모두만 초가집들이 스무 채 남짓한 마을이었다. 눈에 띄는 미군들은 네댓 명이었고 여기저기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어떤 행동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쭈삐거리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김범우가 거의 마을의 끝머리에 이르고 있을 즈음이었다. 탕! 탕! 웜에 없니? 두 발의 총소리와 여자의 찢어지는 비명이 동시에 울렸다. 바로 오른쪽 옆이었다. 김범우의 몸은 그쪽으로 튕겨지고 있었다. 탕! 탕! 웜에 나 죽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던 여자의 물동이가 총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김범우는 보았다. 이런 망할 자식들이 이거! 김범우가 열이 불끈 솟기는 것을 느꼈을 때였다. Beautiful, beautiful. You are best fighter. That's it. 헤헤헤. 미군 두 명이 둔덕이로 올라서며 기분이 좋아 죽겠다는 듯 얼굴을 하늘로 들어 웃어젖히고 있었다. 그들이 둔덕에 기대고 물동이를 겨냥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웃음소리에 놀랐는지 두 여자가 황급히 일어나 우물을 벗어났다. 그리고 물 젖은 치마를 거머잡고 마을 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뛰기 시작했다. 한 여자는 낭자머리였고 다른 여자는 따내린 머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웃어대고 있던 미군 두 명이 뭐라고 주고받더니 여자들을 뒤쫓아 뛰었다. 여자들은 금방 미군들에게 잡혔고 두 미군은 총을 던졌다. 그리고 두 여자가 길 옆을 숲으로 내던져지듯 했다. Wait a minute. 갓댐 지하이. 김범우는 고함치며 내달리고 있었다. 그는 달리던 기세 그대로 한 미군의 등짝을 걷어찼고 벌떡 일어서는 다른 미군의 낯짝을 후려 갈겼다. 두 여자가 재빠르게 기어서 몸을 피했다. Son of a bitch. 두 미군이 각기 욕을 내뱉으며 대검을 뽑아들고 다가들었다. 몸을 활처럼 구부린 김범우는 이를 앙담은 채 둘을 노려보며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는 둘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동작만 크게 일으켜 공격을 해올 때에는 그때의 허점을 틈타 사타구니를 걷어올릴 참이었다. 그건 상처 하나 없이 상대방을 즉사시킬 수 있는 단 일발의 공격법이었다. 다리는 팔보다 길이가 두 배는 길면서 힘은 네 배나 셌다. 그리고 불알은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였다. 독립을 위해 일본 놈들한테 써먹자고 미국 땅에서 익힌 기술을 이 땅 여자의 정조를 지키고자 미군에게 써먹으려 하고 있었다. Wait a minute! 미군 하나가 이쪽으로 달려오며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권총을 들어 공포를 쏘아댔다. 그 뒤를 미군들이 우르르 따라오고 있었다. 김범우는 다잡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 미군도 욕을 씨부리며 공격 태세를 풀었다. 무슨 일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소희가 권총을 김범우에게 겨누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아니요, 당신 부하들이 저 여자들을 겁탈하려 했소. 김범우는 재빨리 말하며 그때까지 웅크리고 서서 떨고 있는 두 여자를 가리켰다. 그게 사실인가? 소희가 권총을 내리며 부하들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장난을 했을 뿐입니다. 총은 왜 쏜 건가? 사격 연습이었습니다. 장교님, 죄송합니다만
장교님이 부하는 장교님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난 미군 장교는 국제적인 신사고 미군은 정의롭고 용감한 군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범우는 소희를 보며 웃었다. 그건 사실이요. 얼굴 갸름한 소희가 긴장의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상관을 속이는 저런 거짓말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부하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당신 부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우는 그들 예법을 갖춰가며 그들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좋소, 말하시오. 당신의 두 부하는 사교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식수를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질그릇을 향해 총을 쏘아 그릇을 깨뜨리고 물이 쏟아져 저 여자들의 온몸을 젖게 하고 총소리에 충격을 받아 놀라게 하는 야만적인 장난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젖은 저 여자들의 옷이고 저쪽 우물가에 깨진 그릇입니다. 그리고 당신 부하들은 그것도 모자라 놀라서 몸을 피하는 저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바로 이 자리에다 쓰러뜨렸습니다. 난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뒤쫓아와 한 방씩 갈겼고 그들이 대검을 뽑아 덤비는데 장교님이 오신 것입니다. 김범우는 말을 할수록 혀가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자기가 한 일을 사과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소희가 두 부하를 향해 내뱉었다. 당신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직업이 뭐요? 영어 선생이요. 영어 선생? 여기서 말이요? 아니요, 서울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 고향이 어디요? 이름을 대도 모를 거고 남쪽 끝이요. 나하고 같이 좀 갑시다. 아무래도 이상한 게 있어. 소희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까딱거리며 고개도 함께 갸웃거렸다. 김범우의 뇌리에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김범우는 걸음을 옮겨놓으며 불쾌하다는 감정을 일부러 드러내서 물었다. 소희는 아무 대꾸 없이 걷기만 했다.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신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 김범우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큰 길에는 아까 보지 못했던 트럭이 서 있었다. 소희는 트럭 앞자리로 타라고 턱짓을 했다. 그 태도가 거만했고 얼굴도 싸늘했다. 일이 더럽게 꼬여간다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운전대 옆자리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병들은 차 앞부분을 에워싸듯 하고 서 있었다. 당신 영어 선생이란 건 거짓말이고 저거 스파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스파이라면 암약을 해야지 두 여자 겁탈당하는 걸 막자고 그렇게 공개적인 행동을 할 리가 있어? 그럼 당신이 영어 선생이란 증명을 하든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 김범우는 소유의 파란 눈을 맞수아 보았다. 눈싸움에서부터 이겨야 했다. 영어 선생이란 증명은 내가 하는 영어로 충분하잖소? 안 돼. 다른 증거를 대. 바로 당신의 그 유창한 영어가 스파이라는 증거야. 그 완벽한 미국식 영어로 우리 미군을 상대로 기밀을 탐지해내는 스파이. 그렇지? 내 말이 맞지? 소희는 사태질을 하며 소리쳤다. 말 조심해. 당신이 유창하다고 인정하는 내 영어는 바로 당신의 육군이 막대한 정부 예산 들여가며 가르쳐준 거야. 내가 1945년 8월 15일까지 뭐였는지 알아? 바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한 미국의 스파이 OSS였다. 당신 OSS가 뭔지나 알아? 당신이 육군 소위가 되기 전에 벌써 내 신분은 당신의 정부와 육군이 보증했던 사람이라 그거야. 알겠어? 그게 정말이오? 틀림없어. 이거 나로선 도무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일이오. 어쨌거나 당신은 꽤 위험하고도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건 보병인 나로선 능력 밖의 일이오. 당신을 상급 기관에 넘길 수밖에 없어. 젠장 골치 아프게 돼가네. 김범우는 어깨를 늘어뜨려 버렸다. 그래서 전주로 다시 실려올 수밖에 없었다. 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소. 우리가 조회한 결과 당신의 진술은 모두 사실 그대로요. 반갑소. OSS 대원 톰슨. 분주스러운 몸짓을 해대던 소령이 손을 불쑥 내밀었다. 손등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까지 털투성이의 손이었다.
자, 앉읍시다. 할 얘기가 있소. 소령이 자리를 권하며 담배를 내밀었다. 김범우는 고개를 저었다. 에, 할 얘기란 다름이 아니라 우린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당신처럼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의 절대수가 부족한 점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맥아더 사령께서는 카투사라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특수부대를 만들기도 했는데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제 능력을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만 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거기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일이 뭐요? 선생을 계속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은 전시요. 그리고 이건 당신네들을 위한 전쟁이요. 공부는 전쟁을 끝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오?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됐소. 당신 일은 결정된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더 들을 필요 없어. 난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요. 당신도 당신 의사를 내세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시오. 그런 강압적 월권이 어디 있어? 난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요. 한국인. 그래요? 설마 이 전쟁의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진 않겠지요? 우린 언제든지 필요한 인력을 징집하고 필요한 물건을 징발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거요. 소령이 어떠냐는 듯 비웃는 것인지 야유하는 것인지 모를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시양놈의 영감탱이 작전권까지 넘겨가지고. 김범우는 담배갑을 와락 끌어잡았다. 한탄강에 가을이 젖어들고 있었다. 찬 기운을 품은 물줄기는 투명하게 푸른 하늘을 담고 맑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변에는 가을꽃 들국화가 연보라, 진보라, 족보라빛의 무늬를 수놓으며 끝없이 피어 있었다. 그 위를 바람이 스쳐가면 강변은 서로 얼굴을 비벼대는 들국화들로 보랏빛 물결을 일구었다. 북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을의 한탄강가에서 고단한 다리를 쉬어서 갔다. 엎드려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먼지 낀 낯을 씻기도 하면서 시름 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떠나가고는 했다. 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거의 소리가 없었다. 후퇴하는 사람들은 발만 놀렸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의 후퇴는 침묵을 낳았고 후퇴의 침묵은 민첩성을 낳았다. 이학송 일행도 강가에서 다리를 쉬고 있었다. 김미선도 그 옆에서 굳어진 듯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선이 가늘고 섬세한 그녀의 얼굴에는 곧 눈물이 들 것만 같은 진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또 두고 온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인가? 이학송은 눈길을 약간 돌리며 생각했다. 당원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그녀는 남모르게 그 두 마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이들이 눈에 밟혀요 하고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환하게 웃어버렸다. 마치 백치와도 같던 그 환한 웃음이 얼마나 쓰라린 어머니의 마음인가를 그리고 그 마음을 덮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노력인가를 헤아릴 수 있었다. 동대문에서 마지막 취재를 하면서 한사코 신설동 쪽으로 쏠려가던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겪고 있는 갈등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갈등은 자식들을 떼어놓고 서울을 떠나온 투철한 정신의 당원이기에 겪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아픔이기도 했다. 김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이학송은 나직하게 그녀를 불렀다.
마음 갉아먹는 생각을 더 못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아, 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빛을 보이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는 강도 꽃도 눈물나게 서럽네요 하고는 열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말 서럽도록 외롭다고 이학송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슬프다고 하지 않고 서럽다고 한 것이 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예, 하필 가을입니다. 이학송은 무심한 듯 대꾸했다. 저 혁명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저 보라색은 무슨 색깔이면 좋을까요? 살짝 턱을 받친 김미선은 들국 가밭을 먼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글쎄요, 색깔이 곱긴 한데 뭐랄까? 강렬성도 없고 너무 애상적이라서. 전 말이에요. 혁명을 완수한 다음 목숨을 잃은 전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색깔로 저걸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 색깔은 서럽고 한스럽거든요. 저 색깔은 억울한 일로 매를 맞은 사람의 피멍 같기도 하고 한의 색깔이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당원으로서 안 어울리는 말인가요? 무슨 말씀입니까? 헌데 김동문은 한의 색깔을 보랏빛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흰빛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요. 원통한 감정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하얗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이란 게 무슨 형체가 있어야 말이죠. 이것도 다 괜한 소리죠. 김미선이 풀잎 하나를 뜯어 입술에다 물며 가느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해 버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신이란 형체가 있는 것입니까? 또 사상이란 형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만 우리가 형체가 있다고 믿자고 약속함으로써 형체가 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사상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먼저 정신적으로 결속하고 다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면 그때 사상은 구체적 형태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한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김동무가 말한 대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인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핍박받고 착취당하고 살아온 계급들의 체험이 응축된 순환사인 동시에 정신의 응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지배받은 계급들끼리 통하는 사상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다른 점은 분석적 이론화와 실천적 논리화가 안 되었다는 점입니다. 체험적 사상의 덩어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 굉장하시네요. 전 아무래도 엉터리 당원인가 봐요. 그런 논리를 세울 수가 없고 그런 논리를 들으면 금방 믿어버리고는 반박거리를 찾지 못하거든요.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일 뿐인걸요. 어머, 저기 좀 보세요. 저 인민군 전사. 밝은 음성의 김미선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들국화 밭이었는데 한 인민군 전사가 들국화 한 송이를 꺾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고 있는 참이었다. 어떠세요?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전사와 저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까요? 좀 엉뚱하다 싶은 김미선의 질문이었다. 글쎄요. 저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전사의 눈에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예쁜 건 예쁜 게 아닐까요? 그런 걸 감상하는 건 전투의 긴장이나 피로를 풀기 위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전사의 경우 저 여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든든합니다. 후퇴를 하면서도 저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우리를 얼마나 고무시킵니까? 저 여유는 단순한 꽃 감상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동문은 무슨 문제든 답을 술술 풀어내는 마술사예요. 김희선은 마치 소녀처럼 좋아했다. 발은 좀 어떠십니까? 그냥 그렇지요 뭐. 항공! 항공! 다급한 외침이 터졌다.
강둑에 앉았던 사람들이 재빠르게 양쪽으로 흩어졌다. 억새풀 숲으로 들국화밭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며칠 사이에 사람들의 행동은 비행기 빠르기에 맞춰 그만큼 기민해져 있었다. 지금쯤 평양은 어찌 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 비행기들이 또 마구잡이로 폭격을 해대고 있지 않겠어요? 알쌀만큼 진한 들국화 향기를 가슴에 담으며 이학성도 속삭이듯이 말했다. 우리가 비행기에 한 대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 조바심이 나고 분해서 미칠 것만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심정이지요. 왜 이름이 한탄강일까요? 엉성하게 엮어진 부교를 건너며 김미선이 물었다. 아마 무슨 연유가 있을 겁니다. 기구한 사연의 전설 같은 게. 달래강처럼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우리를 놓고 붙여진 이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을 건넌 사람이 옛날부터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청상 과부가 된 여자, 수박 맞은 여자에서부터 과거에 낙방한 선비, 폐주하던 의병, 체포된 독립투사, 셀 수도 없이 많았겠지요. 그렇겠네요. 강을 건넜고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길은 끝없이 뻗어가고 걷기가 바빴던 것이다. 초로는 산산이 부서지고 갈갈이 찢기면서 불타고 있었다. 해방일보 일행은 겨우겨우 외곽으로 빠져나왔다. 북쪽 길목의 숲에 이르러 그들은 발길을 멈추어야 했다. 숲속에 은신한 군부대가 젊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병력 보충이었다. 해방일보 일행도 한 줄로 서서 군인들 앞을 지나갔다. 군관의 손짓에 따라 젊은 기자들은 하나씩 줄을 벗어났다. 이학성은 여섯 번째로 줄을 벗어났다. 어머, 안 돼요 하는 당황스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낮게 들렸다. 그는 김미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군관 앞으로 다가갔다. 이원조였다. 그는 군관에게 신분증을 내보였다. 저 기자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소. 그리고 신문 발행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혁명 일꾼이오. 군관 동무에 선처이기를 바라오. 기자 동무 몇 살이오? 36입니다. 이학송은 에라 모르겠다 싶어 세 살을 더 올려 붙여버렸다. 마흔은 말이 안 되고 36이면 마흔에 가깝다고 순간 판단했던 것이다. 보기보단 그렇소. 군관은 이원주를 힐끗 보고는 이쪽으로 나오시오. 이학송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일행에서 떨어져 나간 8명의 기자들은 서울 방위사단에 편입된다고 했다. 부대의 이름이 그렇듯이 그들은 진격해 오는 적을 막아야 하는 최전선 부대였던 것이다. 다시 길 걷기가 시작되었다. 전 이 동무가 고지고대로 나이를 들까 봐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동무가 태연하게 36이라고 하는 순간 이 동무 얼굴이 정말 36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쉬게 되었을 때 김미선이 감정을 눌러가며 가만가만 한 말이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나이 많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저도 모르게 순간적인 표정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고 김동무 눈은 또 김동무 눈대로 착시를 일으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너무 멋없는 과학적 분석이에요. 그냥 신기한 일로 뒀으면 해요. 이학송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밤은 겨울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매운 바람이 일어나는 밤길 걷기는 이중으로 고역스러웠다. 밤길을 찾기도 어려운 데다 걸을 때 난 땀이 쉴 때는 한기로 변했다. 강원도를 벗어나 황해도 땅을 꼬박 사흘을 걸어 수안에 도착한 것이 10월 10일이었다. 수안도 중심가는 이미 불타버렸고 변두리에 오막살이들만 간신히 폭격을 면해 있었다. 크든 작든 간에 면단이 이상의 소재지는 비행기의 폭격으로 불타지 않은 곳이 없었다. 군사 시설이고 민간인들의 지비고를 가리지 않는 인정 사정 없는 초토화 작전이었다. 그들 일행은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인민위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인민위원회는 텅 비어 있었고
그들처럼 행여나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빛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동무들 떠납시다. 북으로. 이원주의 말이었다. 그는 앞장을 섰다. 수안을 떠나 한 시간쯤 걸었을 때 길가에 질펀하게 널려있는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먼 발치에서 볼 때는 후퇴하다 지쳐 죽어간 부상병들의 시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워져 보니까 그건 미군들의 시체였다. 매복에 걸려 일개 소대가 몰살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백인 흑인이 뒤섞여서 죽어있는 모습을 그들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흥, 꼴들 좋군. 누군가가 말했다. 남의 땅에 왜 맘대로 들어와? 당에 싸지?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게 김미선인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